알리고 싶어서요. 제가 여기 있다는 거. 유명해지고 싶으셨어요? 어렵네. 아, 이승기 형. 예. 그 방송국에 전화 좀 해봐요. 아, 예. 예, 김경민 씨 맞아요. 예, 수고하세요. 오셨어요? 우리 엽서 다 어딨지? 저 책상 밑에요. 왜요? 아, 외연을 1번으로 해줘. 나 이제 그런 농담 안 한다. 왜요? 저기요, 혹시 김경민 씨가요? 네. 어떤 분이 이것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. 말동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래요. 사람들과 어울리니 좀 나아졌나요? 이 엽서 그냥 두면 폐기 처분되거든요. 당신의 사연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. 당신이 조금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.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은 죽었다. 그러나 죽는다고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. 추억은 결코 현실을 들 수 없지만 추억은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.
현실은 여전히 삭막하겠지만 그로 인해 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났다. So happy together. 그녀가 웃습니다. 가라? 가보고 싶어. 그런 그녀가 웁니다. 나태야! 그녀의 눈물에 가슴이 무너집니다. 그 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. 나태야!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. 울지 말라고, 사랑한다고, 포카라에 가면 말할 수 있을까요? 포카라에 가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?